뭐하시게요? 탈락 이형이에요. 뭐하냐? 나는 날 때릴 수 있지만 왜 넌 날 때리죠? 이게 너무 때리고 싶게 생겨가지고. 인정. 오늘의 컨텐츠! 오늘은 분홍빠방이가 여기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왔는데? 두더지 게임이야 뭐야? 오늘 준비한 컨텐츠 뭔가요? 오늘 컨텐츠는 피자 먹는 유형 대결 컨텐츠입니다. 피자 올 것이 왔구만. 아이스크림, 수박, 케이크, 컵라면, 프라이드, 떡볶이. 이제는 피자. 모든 메뉴 다 나오는데 이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올 것이다. 아 예측하고 있었다. 피자를 빼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 피자 주세요. 도우기 형은 준비됐습니다. 가마! 가마! 쭝! 와! 오! 역시 1인 1피자! 자, 둘, 셋! 짜잔! 오! 1인 피자다! 야, 잠깐만! 왜? 이거 안 잘렸는데? 내 거 잘려있는데? 아, 얘 사장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는 잘린 피자, 하나는 잘리지 않은 피자로 대결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피자가 아니야, 이거. 야, 이거는 눈치인 게 빈대떡이야! 그럼 고우기 형이 잘린 피자로 맛있는 조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라이트! 아니지. 갑자기 누가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게임해야지. 게임도 그만해. 비디님 게임 있죠? 그럴 줄 알고 선정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와 다행이다. 휴. 진짜 떡 가져갈 뻔했네. 뭔데요 선정 게임? 오늘의 선정 게임은 두 사이를 던져서 숫자 곱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럼 동욱이 형이 먼저.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이거 같은색 아니야? 불행아 가라. 1 나온다 1. 빨간색에 저주. 아 뭐야 이거 원래 다른 사람이었는데. 아 일단 동욱이 형은 6.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불리한데? 나도 6 나오면 돼. 할 수 있어. 6을 보고 던지면 6이 나오는 맛이. 아 4! 일단 동욱이 형은 6 나왔고 영식이 형은 3. 아 이거 잠깐 너무 불리한데 이거? 야 색깔 바꿔 색깔 바꿔. 아 이거 악한 색깔 하자. 이거 빨간색은 내 분홍 색깔이라고.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발. 3 곱하기 3은 9다. 낮은데 잠깐만. 내가 6 나왔으니까 1만 아니면 되네. 1 아니면 나 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아 이거 뭐냐고. 동욱이 형이 잘린 피자 가져가겠습니다. 행운의 여신 컴온. 이게 진짜 일리 없어. 6 곱하기 1은 6! 아니야.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건들지 마, 이거 건들지 마, 일단. 개 건들지 마! 손 모가지 날라가 본 게. 뭐 말해. 건들지 말고 말해. 아니, 내가. 제대로 안 굴렸어. 뭘 제대로 안 굴렸어. 잘만 굴러갔어. 오케이! 이게 이기네? 나 당연히 진짜 알았어. 이게 잘린 피자고 이게 안 잘린 피자인데 뭐 갖고 갈 거야? 빨리 걸 중에 3, 2, 1! 잘린 피자! 안 잘린 피자 가져가시고요. 안 잘린 피자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할 거라고 어디 한번. 그럼 지금 흩어져서 재료 사오면 되나요? 네, 바로 출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따 보자고. 각오해라 허영씨.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왜 하필 1이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아, 나 잘려져 있는 피자가 좋은데. 마트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마트에 오면 다 답이 나옵니다. 제가 피자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랑 피자랑 같이 먹으면 느끼함이 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찾아봅시다. 찾았다. 그것은 바로 짜란, 짜파구리. 이 짜파구리를 피자랑 같이 먹는다면 엄청나게 색다른 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짜파구리만 피자에 넣어서 먹으면 조금 허전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재료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는 지금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오늘 저의 조합 간단하지만 강력한 재료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이거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저의 재료 바로 찾으러 가봅시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재료 바로 호떡입니다. 호떡. 제가 주문한 호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호떡을 드디어 구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떡만 있으면은 좀 심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호떡을 도와줄 재료를 하나 더 구매하러 이번에 마트로 가자. 이마트 야채 코너로 왔습니다. 야채 코너. 이 야채 코너에서 피자와 짜파구리와 함께 먹을 야채는 바로 채가 같이 있어줘야지 그 기름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집에 가서 피자 한번 먹어봅시다. Let's go! 자,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이것은 바로 자, 메이플 시럽입니다. 메이플 시럽.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단풍나무 수액을 졸여서 만든 시럽입니다. 이거는 꿀보다 덜 달지만 향이 있어가지고 피자와 호떡의 조합을 풍요롭게 살려줄 거예요. 바로 집으로 가서 도우기 형을 만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은 제가 먼저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뭡니까? 피자에 호떡? 일단 지금 재료는 너무 간단해요. 일단은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거 호떡 요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들어오세요. 뭐라는 속셈이죠? 피자 위에 호떡을 올려준 다음에 자, 이 가위로 끝에 라인에 맞춰서 피자 라인에 맞게 잘라주는 겁니다. 와, 피자 모양대로? 그렇죠. 가위를 하나 잘라주고 오. 와우, 이거 보세요. 여기 꿀 보이죠? 한 번에 꿀 실어? 여기 견과류랑 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피가 됐잖아. 위에서 보면은 그냥 하나의 피자야. 야, 진짜 이렇게 보면 호떡인지 피자인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보면 피자랑 호떡이 피자의 여기 토핑들과 호떡의 토핑들이 합쳐지는 거거든요. 먹어보기 전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있어? 이름이 허접한데? 허접하다고요? 자, 이름은 바로 호떡 먹고 인생 피자! 뭐야, 무슨 호떡 먹고 인생 피자! 이걸 먹으면 그 정도로 행복해진다는 거야. 인생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맛있다고? 그걸로는 이게 과연 맛있을까 싶은데 먹어보면 알겠지. 이거 무슨 맛이냐면 단짠 단짠 있잖아요. 그걸 넣어봤어. 이거는 꿀짠 꿀짠이야. 꿀짠 꿀짠이라고? 보세요, 이거 뭐야? 서양의 피자. 이거 뭐야? 한국의 피자. 서양과 한국의 만남. 콜라보레이션. 진짜 맛있어 솔직히? 나 진짜 너무 맛있어. 따라해서 맛없으면 영식이랑 욕 엄청 먹을 텐데 진짜 거짓말 못해요. 진짜 맛있어. 꿀떡이랑 피자랑 같이 먹는 건데 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맛있으면 이거 유행 될 것 같은데? 맛없을 수 없는 조합인 게 피자에도 허니피자가 있잖아.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거라. 거기에 호떡이 조합됐잖아. 여기에 꿀이 가득한데 피자는 밀가루인데 호떡은 찹쌀이거든. 쫀득함이 배가 된단 말이야. 얼마나 쫀득하냐면 그냥 인형으로 쫀득하고 맛있어. 진짜 신박함 점수 별. 신박하면서 간단하면서 맛있다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따라하기 좋긴 하겠다. 이거 호떡 해봤자 처절하나? 거기에 피자 올리면 저런. 지금 가성비 좋지, 맛도 좋지, 따라하기 쉽지. 오정이 이길 수가 없어 이건 진짜. 근데 이제 끝이야. 그게 달랑 이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지. 내가 준비한 두 번째 재료 먹겠습니다. 메이플 시럽. 오, 메이플 시럽. 이거 왜 준비했냐? 피자 먹다 보면은 항상 마지막에 꼬다리만 남는다 이거지. 이거 먹을 때 진짜 뻑뻑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가지고 먹기 힘들고 심심하다 이거지. 자, 이 메이플 시럽을 빵에 쫙 뿌려줄게요. 와우. 이 정도만 뿌려도 충분해. 보이죠? 떨어지는 거 메이플 시럽. 와우, 와우. 바로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걸 읽어지. 야 진짜 이거 그냥 먹으면 나도 이거 싫어하거든. 이 빵만 먹는 거? 메이플 시럽 있으면 이 빵조차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호떡이랑 이 시럽만 있으면 피자 한 판 호떡입니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 이거는 질 수가 없어. 오늘 무조건 이깁니다. 이건 진짜 들어오세요. 한동욱 씨 들어오세요. 보자, 호떡 가지고 나를 이기겠다고? 오케이, 들어간다. 바로 들어간다. 자, 도국기 형 차례. 영식이 형의 뭐? 호떡 먹고 뭐 주름 피자? 인생 피자. 아니, 나 주름 피자가 아니고 인생 인생. 도국이 형은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증명하겠습니다. 도국이 형의 재료 짜잔! 짜파 구리와 깻잎. 뭐야 뭐야, 무슨 조합이야 이거? 그리고 잘려있지 않은 피자. 진짜 안 잘려있어 이거 봐. 야, 엄마인데 그냥? 어이? 어이? 피자를 먹기 전에 짜파 구리를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려 하는 거지? 보면 알게 될 거야. 오래 끓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요거 가시마 필수인 거 아시죠?
오, 뭐야? 하나 더 있어. 오늘 조금 분위기 좋죠? 요거 승리를 예감하는 뭔가 그런 곡선이 아닐까요? 에이, 겨우 다시마인데 무슨. 야, 너구리에 다시마 두 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짜파구리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 이게 다 익기 전에 물을 버려내야 돼요. 그것이 노하우. 안 그러면 뿌릴 수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짜파구리 4,000번 저어서 먹는 편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동욱이 형의 스킬. 야, 오늘, 야! 스킬이 장난 아니신데요? 여기서도 나오나요? 여기서도 나오죠. 야! 오! 오, 뭐야? 이 정도면 돼야 동욱이 형 주방장 클라스. 야! 딱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보여요? 이 탱글탱글한 면발. 아, 윤기 보소? 윤기가 지대로입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아까 산 깻잎! 진짜 빤다고 깻잎? 자, 깻잎 깔아줘야지. 꼭지는 떼고 깻잎을 깔아준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짜파게티 올라갑니다. 여기로 짜파게티가 올라간다고? 짜파게티 넓게 뼈진 다음에 잘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거예요? 접어먹습니다. 접는다고? 그만 몰라 이거. 자, 갑니다. 와, 잠깐만. 야, 이거 미쳤다 미쳤다. 거의 초대형 홀더버거라고 할 수 있죠. 동욱이 형은 컵라면도 초대형, 피자도 초대형으로 먹습니다. 홀더버거 접는 건 봤어도 피자 접는 건 나 처음 봤어 지금. 이것의 이름은 짬바구리를 달이라니. 반달 모양 아닙니까? 반달.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짜파구리를 부른 반달. 동욱이 얼굴 받아줘. 자, 이거 보면 안에 피자랑 짜파구리 지금 가득가득 차있는 거 보이세요? 먹어볼 시간. 이거를 맛있게 먹는 팁이 있어요. 뭔데? 이 끝에는 알잖아. 아, 빵 있지? 빵이 있죠. 이렇게 먹습니다. 가운데를? 그래야지 짜파구리가 나와요. 동욱이가 이 큰 거 아시죠? 한 입만! 엄청납니다. 오, 끝나온다, 끝나온다. 짜파구리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근데 어때, 무슨 맛이야 이거? 진짜 슈퍼맨의 명예, 자존심 다 걸고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면 피자를 딱 씹었을 때 치즈향에 짭짤한 게 입에 퍼지잖아요. 근데 깻잎이 한번 먼저 감싸줘요. 피자의 짠맛을 깻잎이 중화시켜주는데. 이렇게 먹어야지. 묘하게 짜파게티와 치즈가 어울리는데 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건 싱겁잖아. 그치 그치. 짜파구리와 치즈의 짭짤한 그 맛을 이 도우가 중화시켜. 와, 그러면서 깻잎이 프레시하게 상큼. 아, 저 깻잎 괜찮은데? 깻잎이 모든 느끼함과 팍팍하면 사라지게 해줍니다. 잠깐 카메라 꺼. 먹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와, 한입만 먹읍시다. 맛있어 보여? 맛있어 보여. 눈꽈박이 한입만. 한입만. 아니, 입맛은? 몸에 맛있다 함께. 원래 아따 맛있소잉 아닌가요? 아따 맛있소잉. 아따 맛있소잉. 한 가지만 하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을 해봤습니다. 몸에 맛있다 함께. 분홍꽈박이도 인정한 맛. 짜파구리가 완전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거 미쳤어. 동욱이 형은 여기까지. 정수가 한 판 제대로 붙어보자 진짜.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동욱이 형의 짜파구리를 품은 반달이 맛있을 것 같다. 댓글에 동욱이 형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고, 영식이 형의 호떡 먹고 이제 피자 다 맛있다고 생각하는 빨갱이들은 영식이 형 짱짱짱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 잠깐! 구독, 좋아요 꼭 체크해주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커뮤니티로 공개합니다. 오늘의 벌칙 뭔가요? 오늘의 벌칙은 패자가 승부를 인정하여 피자박스를 얼굴에 뚫고 나온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얼굴로 팡 이렇게 뚫은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이거 무조건 이겨야겠다. 빨둥이들 색깔 도구.